안녕하세요. 드림리개차입니다. 오늘은 정말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게차 보험에 대해서 조금 한번 되짚어보고 또 지게차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정말 면책될 수 있게끔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지금 한마디로 좀 진짜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굉장히 억울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인지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따라 사무실에서 잠을 잤어요. 사무실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한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제 지역에는 이제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서 1차선에 사고가 났는데 차량이 바퀴가 틀어져 갖고 레카로 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게차 보고 와서 그것만 한번 들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실수가 요금을 정해놓고 올라가야 돼요. 정해놓고 올라가야 되고 새벽에 이 자동차 전용도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는 이제 야간 작업할 수 있는 도구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자만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콜을 받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위치가 잘못돼 갖고 위치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위치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올라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지나쳐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 거의 한 40분가량을 벌써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한마디로 개고생을 했죠. 개고생을 해갖고 현장에 갔는데 1차선에 승합차가 하나 서 있었어요. 경찰차 두 대가 1차선과 2차선을 막고 서 있고 또 레카차 하나 와 있고 또 이제 그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도착하니까 그 사고 난 지 뭐 한 시간 넘은 상황이잖아요. 그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그쪽이 약간 커브길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저 역시. 그 이제 거기 도착하니까 뭐 누가 레카 기사분인지 뭐 레카 사장님인지 누가 찾은지 몰라요. 그걸 떠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옮겨야 되는데 승합차를 뜨게 되면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후진으로 약 1km 정도를 가야 됐습니다. 그 거의 이 두 개 차선을 3, 4차선을 잡아먹고 그 이제 뒤쪽에서는 경찰차 두 대가 3, 4차선을 막아주는 상태에서 후진으로 안전지대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일단 요금 문제에서 부딪히게 되죠. 요금 문제를 미리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더 이상 부딪히기 싫고 자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바로 그 자리에 떠서 실어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거를 운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시 낮에 가서 그거를 화물차에 실어주기로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대로 다음날 그 차를 승합차를 다시 실어주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돈은 다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아 글쎄 며칠이 지난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승합차 차주분이시라고 전화가 왔는데 사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뭐 저는 이제 전화 받는 순간 정확히 아 이거 올 것이 왔구나. 일 끝났는데 다시 전화가 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게차가 보양장치를 안 하고 그 승합차를 떠서 운반했기 때문에 그게 휘었다는 거예요. 하부 부분이. 그래서 그 견적이 얼마가 나왔는데 지게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거 참 머리가 띵해지네요. 물론 뭐 대물사고니까 대인도 아니고 대물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제 심정은 엄청 억울한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요금은 요금대로 못 받았는데 또 그것까지 또 나보고 또 처리를 해달라니까 제가 지난달까지인가 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몇 개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웬만큼 소송 같은 것은 겁을 내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발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전화를 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 통화를 했죠. 보험회사에 통화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험에 관련된 얘기죠. 보통 이제 지게차 보험을 들 때 영업배상 책임 보험을 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대인대물이에요. 대인대물 이렇게 드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 지게팔 위에서 뭐 떨어지는 물건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특약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보험 처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안이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만 드러났던 거예요. 그럴 경우 기본만 대인대물 기본만 합쳐서 2억이 들어져 있는데 이럴 경우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지게팔로 들고선 가다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지게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애매해요. 캄캄한 곳에서 작업하다가 지게팔로 밀고 들어가다가 그걸 건드려서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서로 뭐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면책금이 들어가요. 면책금이 뭐 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깝깝한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힘들게 자다가 불려나가서 그 교통사고 처리해주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제가 제대로 이거 받았으면은 거의 못 받아도 50만원 사이에 받아야 되는 일이죠. 새벽 2시에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이 자동차 전용도로 올라가는 것은 요금을 더 받아야 되죠. 굉장히 위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더군다나 또 그 먼 거리로 돌아서 왔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그 요금도 다 못 받고 터무니없이 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는 끝까지 소송까지 가갖고 지게차 요금도 제대로 받고 뭐 내가 또 처리해 줄 것은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오래 또 끌고 가면은 이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제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어쨌거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일이 터지면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빨리 털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은 만에 하나 이제 제가 못 물어주겠다 거기서 물어줘야 된다 이 다툼이 있으면 굉장히 오래가요. 사실은 이 다툼이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냐 안 해주냐 네가 사고를 냈냐 네가 잘못이다 이거 다툼하려면은 굉장히 오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소송이 겁나진 않는데 아 진짜 그런 일에 매달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선 다시 전화를 해갖고 적은 금액에 이제 해결은 받습니다. 해결은 받지만 굉장히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영상의 이제 목적은 무엇이냐. 이 영업용 지게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있죠. 이 야간에 교통사고 처리하러 올라가지 마세요. 전용도로에. 급하게 처리를 해주지만 그것은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랑 마음은 틀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 야간에 이 자유로라든가 외곽순환도로 뭐 또는 파주문산 고속도로 이런 곳 야간에 새벽에 가서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뭐 빔 떨어진 것도 올려주고 콘테이너 자빠진 것도 세워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돈은 더 받아요. 돈을 더 받으니까
좋긴 한데, 이런 일이 발생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무의미한 거죠.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무시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교통상황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거 나는 뭐 차가 망가져서 책임 못 집니다, 뭐 이거 녹음하고 뭐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더군다나 저는 뭐 거의 4, 50분간에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서로 간에 마음이 긴박하죠. 그 출동하신 경찰분들도 이게 빨리 해결이 해야지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거기서 지게차 세워놓고 이거 요금 얼마 주세요? 그리고 이거 뭐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 차가.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은 지게차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뿐이 아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사고 처리 해주지 마세요. 저같이 똥 밟을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레카가 안 되는 거 지게차가 작업해주러 갔다가 이렇게, 사실은 뭐 저는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 있죠? 제가 지게차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억울한 걸 따지면 이렇게 억울한 적도 없고, 아 물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약올리는 거 있죠? 새벽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그거 뒤처리 마무리까지 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아 정말 약올릅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만약에 자동차를 따야 된다 그러면은 그 면책조항 서류를 작성을 하시든지. 제가 예전에 녹음을 하고선 그 지게발에서 사람을 태우고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손가락이 약간 까졌어요. 그 지게차 어딘가 그 사람이 잘못 잡아갖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저보고 막 물어달라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되면은 양보가 없습니다. 그 저도 이제 좀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은 뭐 민사소송까지 가든지 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피곤하죠. 피곤해. 그러게 되면은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번 사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졌는데 정말 다시는 제가 이런 전용차로 해서 무슨 일이 고속 사고가 나서 지게차가 필요하다 그래도 저는 다시는 안 올라갈 겁니다. 정말로. 그 다음 날도 그 옆에 있는 다른 그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사장님, 다른 사무실 지게차가 올라갔거든요. 제가 작업을 하려고. 근데 이제 그분하고 통화하니까 그분은 그나마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문제,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저처럼 새벽에 자다 깨서 일어나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참 제가 좀 차분하게 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럴 경우 이렇게 해서 뭐 차량이 조금 뭐 파손이 됐다 그러면은 지게차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책임지라고 그러면은 이게 하여튼 복잡해져요. 어쨌거나 민사소송을 가든지 하여튼 소송 들어가게 되면은 잘잘못을 가리겠죠. 그러면은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피해자로서 형사소송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피해자도 굉장히 피해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건 이제 가해자로서 이게 이제 소송이 가게 되면은 더 많은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일을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철저하게 앞으로는 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용도로 뭐 이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동영상의 그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처리하러 전용도로 올라가지 마세요.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귀거리가 충분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시더라도, 아니 올라갔다 사고 처리하러
어떤 경우에서도 다 만들어갖고 그 면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받으셔야 돼요. 종이를 받든지 아니면 녹음을 하든지 동영상 녹화를 하든지 뚜렷하게 그걸 잘잘못을 가려놓고 작업을 하세요. 절대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험, 자신의 보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보험이 어디까지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인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보험을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주세요. 보험 점검 꼭 부탁드립니다. 사고 이후로, 사고 처리한 이후로 보험을 다시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면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보험 처리를 끝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저도 이제 꽤 철저히 대위를 하고 지게차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뭐 한번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을 정리를 하고선 이 동영상을 감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겪은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과정에서 다른 지게차 사장님과 이제 보험회사 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더한 사건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덜 억울한 겁니다. 그나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지게차는 정말 웬만해서는 지게차 작업 외에 다른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면책조항을 무조건 만든 다음 작업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은 하물며 적재함 있잖아요. 적재함이 약간 휘어서 잘 안 다치기 때문에 지게발로 밀어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 밀어주다가 사고 발생해갖고 지금 보험 처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죠? 보험 처리가 안 되거든요. 지게차로 왜 적재함을 펴주고 있습니까? 보험 처리 안 돼요. 그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지게차가 현장 가서도 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지게차 하시는 분들 그거는 분명히 하고 내가 그거 이것저것 다 빼면은 뭐 할 일 없다 그러지만 하지 마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한테 그 손해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저 지금 너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좀 약이 오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지금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사실 제게는 이제 이 동영상이 사고 처리하는 과정도 전부 다 가지고 있지만 뭐 그거 구태여 지금 그 동영상은 뭐 올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처리가 됐고 가장 큰 요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